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다음 주엔 무조건 입원해야 돼요. 난 하늘에 맹세코 이 애가 자기 애라고 믿고 결혼했어. 그건 지금도 변함없고. 근데? 만에 하나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아니더라도 자기 애로 인정해줘. 그래. 나야말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난 너미가 태어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돼. 일은 남았고 비자만 받으면 되겠다. 아, 여행사죠? 저기 중국 비자 받으려고 그러는데 한 최장 얼마나 나오죠? 예? 90일이요? 아니 뭐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아, 참. 알겠습니다. 예. 예. 찐득이 떼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야 너 언제 들어온 거야? 깜짝 놀랐다 야 진짜. 나 좀 나갔다 올게. 잠깐 얘기 좀 해.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얘기?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야? 중국 비자는 뭐고? 체류는 뭐야? 자기 지금 혼자 중국 가서 살겠다 이거야? 아, 뭐라고? 야, 누가 뭐 중국 가서 혼자 살아? 그래, 혼자. 자기가 분명히 말했잖아. 찐득이 떼내기가 힘들다고. 그 찐득이 나하고 우리 난놈이 아니야? 야, 최수. 똑바로 돼! 대체 무슨 꿍꿍인지! 아... 최수, 긴 말 필요 없고 그래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네가 나한테 투자금 좀 내준다고 사람 쓰레기 취급하는데 나 곧 굶어 죽어도 마누라한테 그런 취급받고 도저히 못 살아. 심양 투자금 모아 가서 다 갈아 엎을 테니까 당장 이혼해. 그럼 지금 내가 다 오해하고 있다 이거야? 아 됐어. 오해금 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끝내. 지금 내가 가가지고 투자금 다시 다 찾아올 테니까 끝내자. 알았어? 어딜 가. 내가 오해면 해명해야 될 거 아니야. 해봐. 야, 헤어지는 마당에 해명이고 뭐가 왜 필요해? 잠깐만. 이래도 내가 오해야? 이건... 그래, 너하고 내 여건이야. 여행사 가서 중국 비자 받으려고 지금 나가려던 길이었어. 자기야. 맞아. 나 중국 가서 살 생각했어. 날 뭘 먹이고 무시하는 이 서울이 지긋지긋해서 너랑 난놈이 데리고 심양 가서 살 생각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심양 투자에 목숨을 거는데. 어떻게든 너랑 난놈이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니야 됐다.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변명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너한테 믿음 못 줌. 다 내 잘못인데 내 탓이고. 그럼 아까 그건 무슨 뜻이야? 찐득이 막 그러면서 힘들다고. 넌 그렇게 이해력이 딸리니? 당연히 강제미잖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관두자. 나도 이제 지친다. 미안해.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있는 거 다 팔아서 투자했는데 자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날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났었어. 넌 날 아직도 모르겠니? 나 너 때문에 가정을 깬 사람이야. 그뿐이야? 난놈이가 내 애가 아니더라도 다 인정하고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건 웬만한 사람 같고 불가능한 일이야. 알아, 자기 마음. 그래, 내가 너한테 소홀히 한 거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이해를 해줘. 심연 투자 마무리 잘 되면은 내가 다시 너한테 잘해줄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3월에 꽃 피면 난놈이 데리고 우리 같이 심양 가서 보란듯이 새 출발하는 거야. 너는 그것만 꿈꾸면서 순산할 생각이나 해. 알았어? 사랑해 자기야. 엄마, 이 만두 너무 맛있다. 이거 아빠 만든 거야? 아니야. 우리 장모님 솜씨야. 아이고, 아이고. 엄마 얘 좀 봐라. 장가도 가기 전에 벌써 장모님이래. 아유, 동호 확 키웠네. 벌써 장모님 아들 다 됐어. 베이비, 너 노선 똑바로 해. 누구 베이비야? 마미 베이비야? 장모님 베이비야? 아, 엄마. 재민씨 보는데 창피하게. 대답해. Right now 누구 베이비야? 아 참. 엄마 베이비. 재민아, 우리 패밀리들은 항상 이렇게 친구처럼 프렌드처럼 친하게 지내. 재밌게. 그러니까 너도 빨리 익숙해져야지. 그래서 친하게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그럴게요. 아이고. 그나저나 어머니 솜씨 진짜 좋으시네. 어? 아 근데 이혼하고서 쭉 혼자 사셨다고 그랬지? 아니 아빠, 얼마 전에 아버님하고 재결합하셨어. 응? 아니 그럼 재민 씨 아빠도 여태까지 쭉 혼자 사신 거예요? 네? 아 네. 아 요새는 헤어진 와이프한테 돌아간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복고풍이 유행인가? 샷다 마우스 해. 예. 그나저나 이번에 양가 상견례는 부모님들이 풍성해서 아주 참 좋을 것 같아. 재미야,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 이달 안으로 잡아. 알았지? 네, 어머니. 청진전도没关系吧知道了下次去学样见面再商量吧好好过来미안해요 기다리게 해서. 중국 본부하고 통화 중이셨어요? 말도 마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안 하면 해결되는 일이 없다니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아 그거야 워낙 프로젝트가 크니까 그런 거겠죠. 일단 저도 1차 투자 금액 송금했고요. 2차 투자 금액도 가게 정리되는 대로. 몰라 몰라.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잖아도 머리 복잡해요. 아 근데 사무실을 왜 본사에다가 안 놓고 여기다 얻으셨어요? 방금 봤잖아요. 예상보다 투자자들이 몰려서 공간이 나와야죠. 여기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래요? 저기 오늘은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얘기요? 네, 저기 심양에 집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칠판 루마? 식사하셨어요? 맘만 쉬어봐. 천천히 말해주세요. 빠올러? 배부르다. 난놈아. 엄마 빠올러. 난놈이 때문에 빠올러야. 아참, 심양 가서 살 줄 알았으면 태교도 중국어로 하는 건데. 난놈아, 이제 다음 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거거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하고 만나자. 사랑해. 집을 구해요? 심양해요? 좀 호젓하고요.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요.
서탑지구에 집을 구하면 가격도 적당하고 또 보안도 철저해서 괜찮을 거예요. 부인하고 애도 함께 갈 거죠? 아니요. 저 혼자 살 거니까 그냥 좀 작은 집이면 됩니다. 왜요? 곧 출산이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묻지 마십시오. 괴로우니까. 완전 찐득이 만나가지고 신세 망치고 호구노릇 하고 있습니다. 저 투자금만 회수되면요. 그냥 심양에 잠수 좀 타려고요.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구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정착하게 도와줄 테니. 정말요? 그럼 저 이사님만 믿겠습니다. 2차 마감 끝나면 투자자들이랑 심양 현장으로 떠날 거예요. 가서 우리 건물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와야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 최이수고 강재미고 과거여 안녕이다. 이젠 국제적으로 새 출발하는 거야. 들어봐요. 제목이 레이크 루이스인데 캐나다 밴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래요. 바로 여기. 고등학교 때 엄마랑 갔었는데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숨 막히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미 씨랑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와, 멋있다. 우리 나중에 신혼여행 이리로 갈까요? 가는 건 좋은데 아마 호수는 못 볼 거예요. 왜요? 호수가 얼어요? 아니요. 방에서 안 나갈 거니까. 아, 진짜. 알았어요. 꼭 한 번은 보여줄게요. 아, 참, 재미 씨한테 줄 게 있다. 이거 기억나죠?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빼지 않게요. 약속해 줄 거죠? 고마워요. 변호사님이 있어서 과거 같은 거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평생 이 마음 잊지 않을게요. 드는겨? 4살 전부터 추리추리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야 맹그러주네. 다름아, 아줌니가 너 준다고 밤새 만든겨? 아유. 그렇게 좋아? 야, 개이 아줌니. 이따가 어린이집 동무들 책 불러와도 되지? 지도 책이 생겼다고 자랑해도 되지? 물론이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친구들 다 물고 와. 알았지? 근데 지도 아줌마한테 좋은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구먼. 이제 결혼도 했겄다. 아줌니를 아줌니라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부르는 겨. 한번 여봐. 시방요? 저 언니
어, 다름아 고마워. 네가 그렇게 부르니까 진짜 네가 내 딸인 게 실감난다. 그럼 부부 실감나게 저도 사무장님 호칭 바꿀래요. 좋지요. 뭐로 바꾸려고요? 오빠로요. 야, 지가 다섯 살이나 연한데가 억울해서 안 돼요. 아이, 나 오빠로 부를게요. 나 내 친구들이 자기 남편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정말 부러웠단 말이에요. 아이, 글씨 안 돼요, 아줌니. 지가 다섯 살이나 연한데 그냥 여보라고 부르면 모를까. 아우, 싫어요. 여보는 너무 늙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냥 오빠로 부를게요. 아우. 오빠, 오빠. 잠깐만요. 지가 들어도 오빠는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언니 오빠면 지한테 뭐가 된대요? 암만 생각해도 복잡해서 안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불러? 여보는 언니가 싫다니까 안 되고. 맞다! 규현이는 보니까 아저씨는 아줌니한테 어이 이러고 이요. 아줌니는 아저씨한테 저 웬수 이러던지 그건 어때요? 어? 사무장님. 예. 그냥 여보로 부를게요. 괜찮죠? 여보? 지아 좋지. 여보. 이 얼굴 진짜 아니.